안녕하세요, 또 오늘 덕임수트론 핫도그TV의 각자 먹방워. 오늘의 컨텐츠? 오늘의 컨텐츠는 시청자 대 핫도그TV입니다. 저희 영상에 시청자분들이 아이디어를 엄청 많이 주시거든요. 맞아요. 진짜 아이디어 많아요. 아이디어 뱅크들이. 근데 좋은 아이디어도 많은데 이런 걸 해도 되나? 하는 아이디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은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아이디어를 남겨주셨는데 오늘을 아예 그 특집 콘텐츠로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들이 만들어나가는 각자 먹방을 만들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떤 게임으로 뭐 어떻게 먹는 거예요? 오늘은 왼쪽을 먹을지 오른쪽을 먹을지 정하는 겁니다. 이 게임은 GROT.IM님이 누가 먼저 샤프심을 가장 많이 뺄지 해주세요. 오케이, 시간 얼마? 30초. 30초 준비 시작. 아, 진짜 개 힘들어. 그만. 버틸게요. 자, 가까이 만납시다. 누가 봐도 기동. 권기동. 권기동. 오늘 게임 어땠어요? 시청자분이 추천해 주신 거. 대단하다. 너희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주신 아이디어로 저는 왼쪽 갑니다. 왼쪽이 앞입니다. 네. 저는 오른쪽. 오른쪽이죠. 기동은 왼쪽. 저는 오른쪽.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첫 번째는 프링글스 맛별 대 진짜 그 요리. 두 번째는 진짜 초밥 대. 야, 진짜 다 프링글스는 내 거야. 이거 수민이 누나가 준 거야, 아이디어. 이건 오~ 내 거야. 오~ 가루국 대 초밥. 초밥 대 가루국. 야, 초밥이다. 내 나라. 가루국 니야. 오~ 그래? 첫 번째 음식은 과자 대 진짜 음식입니다. 프링글스하고 가루쿠이고요. 왼쪽에 있고 진짜 음식이 치즈, 할라피뇨, 숯불 한밥, 진짜 초밥입니다. 가루쿠 왼쪽이라고? 나 프링글스 먼저 먹죠? 응. 와, 이거 진짜 숯불이야. 진짜 구웠어요. 와, 맛있겠다. 와, 야, 맛있겠다. 이거 데운 게 아니네, 전자레인지에. 네, 구웠습니다. 자, 먹읍시다. 맛있어. 숯불 맛이 나요? 네. 아니요? 소시지 향이 살짝 나요. 소시지 어때요? 근데 약간 진짜 구운 거 같아가지고 약간 탄맛, 불맛이 약간 나요. 다음. 치즈. 나 이거 기대해. 나는 진짜 치즈. 오. 이렇게. 오. 오,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만 좋아하겠다. 왜? 진짜 그 치즈예요. 이거는 치즈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상관없어요. 그냥 감자 좋아하는 사람 다 좋아해요. 다음은 할라피뇨 맛. 짤라피뇨. 이거 맛있다. 맛있어요? 이거 그거네. 피자집에서 나오는 그 할라피뇨 있잖아. 나 원래 짤라피뇨 별로 안 좋아하거든. 괜찮다. 그래? 응. 과자는 그냥 다 먹을만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진짜 초밥 대 가루국 초밥. 제가 가루국을 또 혼자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명의 도우미가 있어요. 김민지 PD. 짜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옆에서 뭐 자르고 계세요? 네. 전 저거 하는 동안 그럼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도우미 불러놨더니 이래나요. 아니, 끄다가 It's sorry, man. 내가 이거 잘라, 오빠가 아니, 잘라야 돼. 이거 네가 잘라. 오빠가. 저 따로 방송하겠습니다. 요거는 뭐지? 문어 아닌가 이거? 예. 되게 특이하다. 김에 쌓여져 있네. 안에도 와사비도 많이 들어있어. 요건 내가 많이 먹지. 저도 좋아해요. 잘라, 네가 잘라. 자, 오늘은 진짜 각자 먹방이라서 여기 따로 보시고 여기 따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계란말이 이게 설탕 많이 넣은 그런 느낌이죠. 달달한 계란말이. 그거랑 밥이랑 같이 먹는 느낌. 밥을 왜 하루 종일 만들어? 아니, 이렇게 하네. 원래. 아, 다른 거 좀 만들어요. 하루 종일 밥 만들지 말고. 노란색이죠, 확인. 이거 노란색이야. 또 욕 먹으려고. 야, 룰 어기면 좆대는 거야. 룰 어기면 그냥 좆대. 소면적으로 고민한 거 본다. 어떻게 된 줄 알아? 주워서 이렇게. 끝났나요, 재현 씨? 네. 뭐 할 거예요, 이제? 좋아하는 달라고요. 가루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왜 좋아하죠? 만드는 과정하고 그 아기자기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성게부터 먹을까요? 오케이.
껌인데 젤리. 씹히는 껌 있죠? 젤리인데 껌만 나. 녹는 껌, 녹는 껌. 불량식품. 응, 불량식품만. 자, 고생한 김 PD에게 모두 박수. 토이. 가족구였어요? 가족구였어. 가루국 초밥 때 진짜 초밥. 의미는 없었다. 압승이었다. 네. 아, 이 초밥 진짜 맛있더라. 네. 다음 음식 주세요. 두 번째 음식. 두 번째 음식은 양념이 있는 음식과 없는 음식입니다. 있는이 음식. 앞이야? 있는이 앞입니다. 오케이. 양념 주세요. 제 양념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겁니다. 이게 뭔데요? 베트남에서 본세요 라면. 아, 존라면 먹는가 보다. 아씨, 조졌다. 우와, 햄이 들어있어. 소시지가. 야, 왜, 여긴 소시지 없어요. 아. 조금 다른 종류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MK분이 알려주신 MK님. 예, 네, MK님. 근데 나 이거 양념 없어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만한 조합이야? 어, 아니야. 먹어봐. 제가 실수를 하나 했어요. 소스를 너무 많이 했어요. 쌔빨개졌어요. 아, 조졌다 이거. 엄청 짜. 아, 맹맹하긴 하네. 어우, 너무 짜다. 한 입만 먹고 싶다. 뭐야? 이번에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베트남판 신라면. 베트남 향이 많이 나요. 그냥 베트남인데, 베트남. 자, 양이 없는 거. 아무 냄새 안 나고요, 일단. 그건 뭐 어때? 그냥 저거지 뭐. 아, 그거 역겨워. 진짜 면 아무 간 없이 먹는 게 진짜 역겨워요. 그죠? 네. 밀가루만 나요. 어. 소시지 한 번. 말뚝 같은데? 이건 맛있을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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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고! 진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확실한 거 약간 핑크팸. 아하. 스팸급은 아니에요. 진짜 딱 맞았어. 네, 완전 베트남. 옆에 완전 베트남 할 수 있어. 잠깐만요. 쿵. 자, 다음 음식 주세요. 마지막은 와, 하나는 한 명은 조졌다. 한 명은. 이건 야. 뭐예요? 아, 이게 맞죠? 아! 아, 이거 읽어봐. 아! 다 괜찮은데요. 볶음, 현미, 뭐 코코넛, 파인애플 들어있는데 쌍별 귀뚜라미 파우더, 갈색 거절이 유충 탈지 분말. 나 너가 말 안 했지? 그냥 먹었다. 미래 식품 대 과거식 양, 과거 식품. 어, 맞습니다. 자, 잠깐만. 미래 먼저인지. 과거 대 미래지. 무조건 과거 대 미래지. 근데 이거 좋은 거지, 멍청아. 그러네. 형님, 작품님, 시청자분이 아님이 제안해 준 겁니다. 과거 vs 미래. 이제 제대로 된 식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와, 완전히 원시인이네. 우와, 왜 이렇게 맛있지? 아, 일단 볼게요. 비주얼이 벌레 같지 않은 분말이니까 괜찮을 수도 있어. 쌍별 귀뚜라미 파우더 먼저 까보겠습니다. 뭐야? 뭐야?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진짜 귀뚜라미를 가져왔어야지. 에이. 에이, 뭐야 이거? 우리 뭐 진짜 메뚜기도 먹은 적 있는데 이거는 약과네요. 네, 애교 말고. 난 메뚜기인 줄 알았네. 먹어볼게요, 미래식품. 그 막 현미 시리얼 있죠? 예. 곡물 시리얼. 그거랑 맛이 똑같아요. 자, 애벌레 맛 나요, 거기? 하나도 안 나요. 귀뚜라미 맛도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아니, 난 저것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양갱, 설탕, 물차. 어? 진짜요? 바퀴벌레인 것만 모르고 먹으면 먹지. 예. 오케이. 오케이. 접수. 접수.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혼자 멀시스 기동제어를 해봤는데 전 전체적으로 약간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인데 못했던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제 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 같아서 뭔가 묵은 짐이 좀 한번 내려간 듯한 느낌이에요. 저도 뭔가 생각보다 그 아이디어들이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네. 앞으로도 더 적극 수용해가지고 그럼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그럼요. 같이 만드는 우리 학도 TV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해!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고 있습니다. 왜?